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강원 지역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상가가 여전히 많은데요. 매년 상가는 신규로 공급되고 있어서 상가 공실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일 기자입니다. 강원도청 주변의 한 대형 건물입니다. 건물 곳곳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건물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도청 주변 건물 곳곳에서는 빈 상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요지로 손꼽히는 이곳도 임대 문제로 건물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 비용 상승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상경기 침체에 따른 폐업과 창업 수요 감소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6층 이상 업무 시설로 분리되는 강원도 내 오피스의 공실률은 20%,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도 15.3%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가 늘면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공실률이 소폭 줄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상당수 상가의 공실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빈 상가가 여전히 많은데 강원 지역에는 매년 상가가 신규로 공급되고 있어 상가 공실 해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상가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서 공실과 관련된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여파로 유동인구 확보가 제한되거나 임대료가 높은 지역 내 상가의 공실 해소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